발라드, 댄스, 근육 다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. 예능 뭐 예. 못하는 게 없으신. 다 하죠. 근데 김종국 씨는 네. 어쩌다가 이제 발라드를 좀 해야겠다라는 아, 회상은 있었죠. 그랬죠. 이제 회상 뭐 어느 재즈바 이렇게 발라드 비슷한 장르를 예, 하긴 했었죠. 근데 이제 아, 사실 저는 이제 뭐 솔로가 이제 어떻게 됐잖아요. 터보가 네. 이제 해체를 하고 솔로 했는데 솔로로 나오면서 노래를 내가 했으니까. 네. 근데 뭐 터보처럼 또 음악을 하면 사람들 또 터보 좋아했듯이 좋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1집 앨범을 냈다가 좀 잘 안 됐어요. 근데 그 끝나고 나서 한 1년 넘게 또 제가 공백이 있었어요. 한 1년 정도 앨범도 못 내고 이제 계속 사무실에서 공백을 가질 때 이제 이거를 빨리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해야지 하는 앨범이 이제 2집 앨범이었던 거예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일단은 제가 처음에 그 김종국 씨 프로듀서를 하려고 했을 때 터보 시절에는 굉장히 고음이었잖아요. 막 지르고 전반적으로 막 지르는 톤에서 이제 조금 이 키를 낮추면서 좀 느낌 있는 거로 가자. 그래서 발라드를 가지고. 근데 사실 그 발라드 곡이 김범수 곡으로 받은 곡이에요. 김범수 곡으로 받았는데 김범수는 앨범을 이제 마감해야 될 때가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돼서 그 곡은 이제 킵을 해둔 거죠, 제가. 킵을 해둔 거를 이제 김종국 씨 연습용으로 제가 이제 이거 갖고 이제 가사를 붙여갖고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그렇게 제가 한 거죠. 감미로운 멜로디 김종국의 무대입니다. 한 남자. 오래됐나봐. 조차 무색할 만큼 이제 한 남자라는 곡으로 연습을 시킨 거예요. 이제 연습곡이었어요. 그 한 남자가. 그래서 그 한 남자라는 곡을 한 3개월, 4개월을 이제 계속 연습, 그 곡으로만 연습을 했어요. 아, 터보 때는 고음이 중심이었고 저는 항상. 소위 얘기해서 사비가 가장 중요했고 앞부분은 사실 의미 없는 부분이어서 그냥 흘러가는. 근데 이제 한 남자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르죠. 막 쥐잡쥐 잡아서 그걸 한 3일인가 녹음을 했어요. 해놓고 모자람 뒷부분 놔두면 또 나중에 와서 또 붙여 또 하고 그래서 한 3일을 했던 것 같아요. 노래를 한 남자 부르다 목이 쉰 거예요. 발성 자체가 달라지니까 목이 쉬더라고요. 저음에서 쉬었어요. 고음에서 쉰 게 아니고. 목이 쉰 것도 처음에 저 목이 안 쉬는 걸로 되게 자부심이 있었거든요, 항상. 사실 어쩌면 한 남자 전까지 제가 불렀던 발라드들은 멜로디 그리고 이거 고음에서의 어떤 그 단단함, 감정을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감정보다는 소리에 더 집중했어요. 아. 좋은 소리를 내자. 좋은 고음에 또 그런 거에 많이 예, 집중을 했다가 이제 발라드를 하면서 이제 중저음의 감정이나 이제 가사, 내가 이 노래에 대한 어떤 깊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어떤 그 느낌을 이제 발라드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죠. 예. 오늘 약간 노래도 운동처럼 접근하시네. 이거를 확실하게 해서 확실히 근육으로 예, 100% 다 끝내야겠다. 예. 근데 진짜 끝내버리셨잖아요. 아, 그렇죠. 이제 뭐 뭐냐면 이게 진정한 가수가 돼가는 길을 조금 이제 솔로를 하면서 아. 좀 더 이제 많이 제가 좀 느끼게 되고 알게 된 것 같아요. 예. 발라드를 하면서. 예, 그렇죠. 예. 노래 전체를 대하는 게 달라요. 이제 하나의 그 스토리잖아요. 발라드는 그 내용의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내가. 그리고 대상도 만들어요. 그 대상은 이제 뭐 지나간 연인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상상을 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노래하니까 노래하다가 울컥울컥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.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. 터닝 포인트가 됐죠.